예, 냄새 와이시 플레이어고, 라면을 맛있게 먹었고, 오늘은 이제 라면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예. 옛날에 제뭐 새벽이나 다들 그래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은데, 저 옛날에 이제 뭐 그럴 때 있잖아요. 막 한참 성장기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이럴 때, 예, 막 새벽에 이제 자고 있다가 중간에 깰때 배고플 때도 있고, 막, 이렇게 새벽에 막 배고플 때 있잖아요. 근데 다 사람, 지금 방에는 사람 다 자고 있고. 그래서 몰래 이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용하게 이제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, 저는.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이제 방에 조용히 갖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제 오봉 같은 데 있잖아요. 거기다 이제 라면 다 끓여서 넣고 김치랑 이렇게 조용히 갖고 가다가 그 방, 옛날 방, 옛날 집은 다방 이렇게 밑에 턱이 있잖아요, 이렇게. 근데 그걸 못 보고 불 꺼놓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 거기에 걸려서 이걸 다 쏟은 적 있어요, 이렇게. 오봉 채로 이렇게. 예. 그래서 까당 막 소리 나든 되게 크게. 크게 나가지고 이제 조용히 먹으려다가 이제 사람 다 깨워가지고 사람 좀 부모님 나와가지고 야이 쌍놈새 막 이게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. 예, 그런 경험이. 예,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주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예좀 최대한 이제 다 주변을 살피죠. 예, 아무튼 뭐이 재밌으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재미가 없네요, 이상하게. 이거, 삘 받아서 얘기하면 재밌는데, 그럴 때 있잖아요. 얘기하면서도, 이거 별로네? 막 이런 거, 예. 어쨌든가, 뭐, 저는 코미디가 아니기 때문에, 저는 카테고리도 다 엔터테인먼트로 해서, 그냥 포괄적인 범위입니다. 어디 놀러 가고, 어떤 취미, 그리고 뭐, 여러 가지 음악, 예. 그리고 진지한 얘기할 땐좀 진지한 얘기하고, 근데 재밌는 거할땐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. 좀 오늘은 일단은 가볍게, 예, 이렇게 한 겁니다. 어쨌든,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이런 얘기 듣고. 예, 아무튼, 이상입니다. 모닝 라면 썰이었습니다.